메시지 토크를 찾아라. 그건 뻥이요. 저희가 이 여섯 분의 얘기를 다 듣고 뻥을 제대로 가려내면은 뻥튀기 기간이 있고 실패하면 게스트분들에게 우리도 이제 한도 세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한도 세트. 우리 뻥이면 돼요. 네. 네. 오늘도 어떤 MSG 토크가 있을지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호 씨. 서포팅. 저는 인도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아, 할리우드 냄새 나요. 약간 나요. 할리우드 냄새 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합격. 아니, 뭐. 기름지. 아니, 여기 들어가 필요도 없는데. 아, 이거는 진짜. 이런 거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아니, 저런 게 제가 못해요. 아, 이거 들어갈 필요도 없어. 이거 진짜예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단이. 그래갖고. 여행을 가서 직접 이제 여행을 겪고 이제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거의 처음이 인도였어요. 근데 이제 인도 이렇게 보면 이제 위쪽에 보면 이제 다람살라라고 이제 달라이라마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판공초 호수라고 정말 이쁜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지 판공초 호수요. 판공초 호수라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인도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인도말로 저한테.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인도니까 인도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다고 했더니. 놀라면서 외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했더니 아 자기네가 여기서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출연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영어로 이제 무슨 역할이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진짜 인도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던 거였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 이렇게 있다가 주인공이 와서 물어보면은 그냥 못 알아먹었다가 그냥 너희 나라 말하고 그냥 가도 된다. 뭔지도 모르고. 아, 인도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네,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아 우리가 사실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것이 됐다. 날라가게 됐다. 아, 컷이 됐다. 네, 컷이 됐다. 그래갖고 거식이 됐더라고요. 편집이 됐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 근데 이제 너희 나라에도 아마 개봉을 할 거다. 그래갖고 제목이 뭐냐 했더니 3D였어. 그거 근데 너무 짠다. 너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이거 몇 년도예요? 2009년?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석호 씨 보면서 인도 사람 같은 느낌 이미 있는 거지 인도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아, 인도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인도말로 안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아, 인도말로 또 물어보시죠. 아니, 제가 인도를 다녀왔거든요. 20일 정도 갔다 왔는데 영어를 다 써요. 아까 봤다 하시지만 근데 인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도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지. 아, 이게 딱 아니 길거리 캐스팅이 너무 쉽게 되잖아. 말도 안 돼. 그것도 만약에 여기서 드러난다면 진짜 세월간이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월간이 지금 빨리 되겠어. 뻥을 맞히지. 원래 내월간이였다고. 그러니까 2탄이라는 얘기. 됐어. 당연한 거. 자, 제목 잊지 마세요. 내 차는 한인족 강도의 이거는 분명히 어떤 기사에서 본 내용이라든가 서프라이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의도에서 잃어버렸는데 밥을 먹고 나왔어요. 선배님이랑 그리고 매니저 애가 차를 빼오겠다고 선배님 차에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래서 잠깐 있었는데 매니저 애가 오더니 누가 내 차를 타고 갔다고 차를 빼왔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못 찾는구나 생각했는데 노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차로 강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 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차를 찾았던 기억이. 차 상태는 아주 원래대로였나요? 아니면 차 상태가 이제 약간 그 안에 있는 뭐 내비 뭐 이런 건 다 떼가고요. 돈 될 만한 건 다 그리고 동전 몇 개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 차는 그러면은 계속 타고 다니셨어요? 그쵸. 지금도 있어요. 차가 그래요? 네네네. 상식적으로 범죄 이용된 차를 좀 기본상으로 계속 타고 다닌다는 거 아니 약간 좀 무서웠는데 약간, 예?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에 무서웠어요. 지금 손이 약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거나 그런 손을 좀 쓰는데 손도 허벅지에 이렇게 계속 조세호 씨 조금만 신구 선생님을 잊지 마. 아 일부러 하지 마. 나 유저서서 밖에 없어. 진짜 대박이야. 너무 무서운데 이건 영화로 만든 거예요. 반전. 아니 근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자꾸 허공을 보고 얘기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허공을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세 개째예요, 선생님. 가장 된 연기예요. 신구 선생님은 전쟁 얘기하시면서도 얘기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 그 차가 원래는 저희 엄마 아빠 차예요. 어? 갑자기? 이제 저기
제가 참가할 엄마 아빠 찬데 왜 장영남 씨한테 전화가 너무 우리끼리 서있고 나는 지금 언제 더 된다는 얘기인가? 어렵다? 어렵다? 속이기 어렵다. 가짜로 만들어낸 이거 어렵다. 아니면 진실인데 거짓말인 척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넘길 조심해야 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태희 씨. 나는 동성에게 제시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거 아, 그런 거 맞나요? 됐습니다. 그냥 진짜로 갈게요. 진짜 그런 거 하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진짜 진짜로 맞나요? 아이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력서를 들고 이제 주소를 찾아왔는데 그 불 꺼진 지하로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도 실내에도 불이 꺼져 있었고 저기요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등치가 크신 남자분이 흰 셔츠를 입고 갑자기 이렇게 슥 나타나세요. 아까 조세호 씨 똑같은...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건 셔츠죠. 불이 꺼져 있는데. 네. 불을 켜시고 그분의 팔을 보니까 이제 금으로 된 팔찌가 한 서너 개 있었고 금 목걸이 되게 큰 목걸이가 이렇게 달고 계셨고 여기도 이제 금 팔찌를 하고 계셨어요. 그 자신감이네요. 네.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슥 천천히 잡으시고 금 팔찌남이요? 네. 자기 애인 있어? 자기 애인 있어?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아 이거는 개입바구나. 바로 튀어나왔던. 아가 자체가. 아 근데 약간 팔찌 부분에서 갑자기 거짓말 같은 느낌은 뭐죠? 팔찌가 죄송한데 그치? 여기 같은 팀이라니까. 아니 지금 정현이 씨는 자꾸 왜 도와주세요? 갑자기 뭐예요? 저도 우리 출입 프로 아니거든요. 뭔가 좀 문제 풀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요거는 사실 태훈 씨에게는 전 진짜 같아요. 저도 진짜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훈 씨.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저 다음은 김경옥 씨. 자, 제목. 저는 그 다단계에 빠져서 네.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아, 이거 맞네. 근데 이거 지금 그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이거 좀 그만 얘기가 되죠? 아, 뭐 다. 아니, 실제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들어봅시다. 예. 네. 저기 연극할 때인데 너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잠깐 보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걱정 없이 연극할 수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네 통장에 꽂힌다. 자세한 거는 우리 회사에서 들어라 얘기를 전문가한테. 그래서 역삼동에 갔어요. 그 양반이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록펠러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쫙 깔아서 석유를 개발한 놈보다 라인을 잘 까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파이프라인을 잘 깔아놓으면 당신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극을 해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식품을 파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신경통에 좋고 무슨 뭐 심장에 좋고 약.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뭐예요?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얘기를 들어도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서 내 실적을 올리는 거야. 실적 올려야 되니까 내가 산다. 사서 내 실적을 올리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0만 원 대출 받고 이은행에 300,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약은 어떻게 썼습니까? 냉장고에서 반은 그냥 조금 문드러진 것 같아요. 왜 안 드셨어요? 좀 아까운데 드시지. 너무 맛,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효과 없다고? 야, 이건 좀... 야, 저 커피는 마셔도 되죠? 다 드세요, 앞에 있는 잠은 네. 내가 못 자는 거야. 인력 좋아하시는 분이야.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인력 좋아하시는 분이야. 잠은 내가 못 자는 거니까. 그치. 아니, 잠은 뭐 형님 못 주무시는 거야. 여기 좀... 아니, 웃을 자유도 없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의심하는 코너라. 아, 그러니까, 아,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봤어. 미안해. 지금 제일 많은 표 어디인데? 지금 일단은 저석호 씨예요. 세월간이. 오늘은 맞춰야 돼요. 확인해보죠.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전석호 씨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석호 그건 뻥이야!
하고 그치. 캐스팅 된 거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 당한 거예요? 아니, 근데 혹시 진짜 당하신 거예요? 아, 대만 얘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속쓰려요. 아, 아, 실제로 대출 받으셔가지고. 그럼요. 본인이 다 메꾸고. 아, 메꾸고. 당신 나간 거죠. 아, 장영남 씨는 진짜 찾아가. 아직도 있어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아, 자, 오늘 저 진짜 싱스틸러 특집 닷게. 아, 오늘 저 뭐 굉장히 저 여섯 분 아,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소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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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